2번 주샷을 공략하겠습니다. 공략볼의 위치는 오른쪽 앞쪽입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넘어간 것보다 앞쪽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 보시면 선수들 짧은 샷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페어웨이로. 약간 왼쪽으로 공략해서 약간 페이드 샷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프 쪽으로 갔다가 페어웨이 쪽으로 들어오는 샷이대요. 오, 나이스 샷. 와, 이거 들어갔으면 또 완전. 자, 윤이나. 와, 이거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이글이었는데 시작부터 버디로 출발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기대를 이 대회에서 받고 있는 박현경 선수입니다. 선두와 3점 차로 출발을 하는데 첫 티샷은 좀 왼쪽입니다. 첫 티샷이 생각보다 지금 거리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보통 저 벙커 중앙 정도 벙커를 지나가거든요. 이번 홀에서 버디 기록하고 지나왔고요. 오, 나이스 샷. 이야, 이 참 볼의 위치가 뒤쪽 왼쪽 뒤편에 있는데요. 지금 언덕을 올라와서 내려간 거거든요. 정상에 떨어뜨려서 홀 쪽으로 굴린 겁니다. 살짝 내리막이죠. 오른쪽이 높습니다. 성공하네요. 네, 나이스 버디. 그리고 황유민, 황유민 선수도 시작이 좋죠. 네. 가장 어려운 홀이고 해서 지금 버디를 합니다. 네, 연속 버디. 두 홀 연속 버디네요. 이글도 하고 조금 더 컨디션이 좀 돌아오고 갔죠. 좋습니다. 이가영 선수의 버디 퍼트. 낮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황유민 선수가 타고 있습니다. 야, 인구로 빼고 지금 2, 3, 4, 3월 연속 버디예요. 파펏. 야, 첫 홀을 해서. 네, 한 점을 잃게 됐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2번 홀로 왔습니다. 오, 왼쪽으로. 또 왼쪽이네요. 네, 러프 쪽으로 갔죠. 네. 유현조 선수. 박현경 선수 조금 티샷이 왼쪽으로 왔었죠. 저 위치에서는 이제 페어웨이를 지켜서 세 번 샷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페어웨이로. 버디 기회. 네, 나이스 버디. 유현주 선수가 공동 6위로 올라왔습니다. 신시 선수. 오, 나이스. 와, 잘 왔어요. 야, 250m 넘게 250 넘었어요. 네.
세 번째 샷으로. 어, 나이스 샷. 이번에는 버디 기회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쉽게 버디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두와 한 점 차요. 한 점 차. 홈런치. 네, 어제부터 앞쪽에 있는 나무와 언덕 때문에 그린이 보이지 않아요. 걸어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네, 그린 앞쪽까지 왔습니다. 18도 유틸리티인데 여기 200m가 나가는 클럽입니다. 아, 오른쪽. 어제는 저 세컨 샷이 오른쪽 산속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을 잃어버렸었죠. 로스트 볼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네요. 이런 투어 생활하면서 이글 두 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잊지 못할 어제였어요. 오른쪽 벙커로 빠졌었네요. 박인 선수가 밀리면서. 네, 세 번째 샷 공간이 있는데 네. 핀 뒤쪽으로 왔습니다. 오, 좋아요. 정윤지. 또, 이야, 이것도 들어갑니다. 정윤지 5점이에요. 이야. 단숨에 성투로 뛰어오르는 정윤지입니다. 네, 나이스. 또 점수를 추가하는데요. 유현조 공동 5위까지. 박진 선수의 자 약간의 오르막이고요. 오른쪽이에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벙커에서 세이브예요. 지금 그러면서 2점. 이야, 또 바로 따라가네요. 오우, 라인 잘 봤습니다. 오, 홀에 잠깐 나비가 왔었는데. 나비가. 황유민 선수 공에 앉았어요. 네. 배소연 선수 오늘 좀 또 점수를 잘 획득하고 있죠. 버디 퍼. 그러니까 선수들이 파4 홀에서 155m가 나오고 6번에 치기는 치는 홀은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거리가 있는 홀이죠. 아, 네, 내려갑니다. 나이스 버디. 자, 30점대로 올라옵니다. 쪽인데. 네, 보기를 기록하면서 한 점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선두. 이번엔 앞쪽에서 버디를 시도하는데요. 윤이다. 떨어집니다. 와, 나이스 버디. 김윤 선수도 좋습니다.
굿샷. 저 흐름을 지금 탔거든요. 흐름을 탈 때 홍현지 나이스. 이야 오늘 대단해요. 어제 네. 오늘 벌써 버디가 두 개입니다. 연속해서 하루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민별 네, 선이 갑니다. 이거 33점. 오, 지금 선두권으로 계속 올라오죠. 오늘 버디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지금 전반에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벙커 지나서 네, 벙커 넘겼어요. 나이스 샷. 와, 김민별. 와, 오늘 아이언 샷 대단합니다. 멋지는데요? 이 코스의 파5 홀 중에 가장 길죠. 이것도 좋습니다. 김민별 선수 공동 3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러프에서 두 번째 샷을 하는 박현경. 박현경 선수도 티샷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네. 샷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김민별 선수가 샷이 제일, 제일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스윙도 그렇고 좀 흐름을 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페어웨이를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네. 아이언샷도 좋고 버디퍼 이것도 들어가요. 지금 황경민 선수가 오늘 야 버디만 4개입니다. 유지합니다. 이런 그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한솔 30점이에요. 네, 오늘 잘 되고 있다. 오호 왼쪽 벙커로 갔습니다. 이 홀에서는 버디가 없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약간 들어보죠. 와 잘하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샷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김민별. 뭐 아이언샷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72m예요. 나이스 샷! 김민별 오늘 좋아요. 모든 샷이 꽂히고 네, 있습니다. 그 흐름 계속 이어가야 네. 됩니다. 7점 획득했고요. 배소현. 2점을 더 추가합니다. 더 추가하네요. 페어웨이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샷. 오, 나이스 샷. 버디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조심스러운
퍼트였고요. 오, 네. 공동 선두가 될 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이야, 6점을 획득하면서 네. 버디 연속 세월 연속 어제도 연속 버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쪽 나무 때문에 저 위치로 레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홀이 은근 지금 이글이 네. 많이 나오는 홀인데 이 홀이 네. 7번 홀 같은 경우는 정말 7번 홀 네, 티샷 좋습니다. 남은 거리가 75m니까 좋아요. 네. 네, 앞쪽에서 약간의 오르막, 오른쪽이 높은 오르막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유현조 선수 7번 홀 또 지금 저 홀의 위치도 거의 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홀의 위치입니다. 오, 이야,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어프로치가 지금 많이 지금 지나갑니다. 약간 오른쪽 중앙에 홀이 있지만 네. 또 한번 웨지 샷 그리고 또 이것도 보내죠.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와. 앞쪽 이 퍼도 지금 가능성이 많은 위치예요. 네. 파퍼트입니다. 앞으로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선두로 출발했던 김민선 선수는 점수를 6번 홀에서 잃게 됐습니다. 아, 박지 선수도 지금 기회가 있어요. 들어가면 선두. 오르막에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들어갑니다. 강진지. 네. 앞쪽에서 지금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수들이. 네. 자, 이 퍼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선두. 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네 홀 연속. 와, 이거 이야, 어제도 네 홀 연속 아니에요? 네. 그렇죠. 8번은 파스리죠. 10인까지도 들어갑니다. 네, 그린에 올라가지 않아도 네. 앞쪽에서 어프로치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샷이 지금 세 번째 샷에서 필요합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거리예요. 네. 네, 좋습니다. 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나이스 버디. 아, 정말 좋아요. 좋았습니다. 조심스러웠던 버디. 이야, 이거 참. 파퍼.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 샷. 10번 홀의 호레이 씨도 안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예. 좀 편안합니다. 선수들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이 홀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앞쪽이. 현주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가는데 오! 오! 백스핀! 이야! 이번에는 페어웨이로 네. 절았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어요. 네. 오르막의 오른쪽이에요. 버디 퍼트 들어갑니다. 유현조 들어가면 공동 2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저 위치 오르막 컷이에요. 자, 김민라 선수 아이언 샷 지금 뭐 완전히 네. 지금 뭐 달아올라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저쪽으로 넘어오면 빠른 내리막이에요. 네. 오르막 왼쪽이에요. 마지막에 오, 들어갑니다. 현재 4점. 획득한 박현경. 자 오르막 퍼시에요. 가능성 와, 있죠. 있습니다. 나이스 팟. 네. 자 박현경 다시 공동 2위로. 와 이거 정말 재밌네요. 뒤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있지만 왼쪽이 높아요. 들어갑니다. 자신감 또 들어갑니다. 있는 김민별. 페어웨이로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전반에 4점 추가했던 윤이나 네, 세 번째 홀에서 버디 킥. 버디 퍼.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 선두 위치에서 이제 후반을 맞이합니다. 김민별. 김민별 선수가 작년도에 우승 없이 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전에는 이원 선수가 그랬죠. 우승 없이 신용했는데 네. 올해 이원 선수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얘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김민선. 오, 오 나이스 샷. 네. 박현경 선수 페어웨이 안착률이 오늘 29% 네, 굉장히 떨어져 네, 있습니다. 네. 샷이 그렇게 싹 마음에 드는 샷들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디가 생각했던 그런 경기가 풀리지 않지만은 6점 획득입니다. 세민호 선수가 가장 좋죠. 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컷이었죠. 잃었던 점수를 되찾아왔습니다. 네. 파5 10번 홀이고요. 자, 박경훈 선수도 지금 2홀 242m니까 네, 세 번째 샷으로 네, 올라가진 않더라도 충분히 네, 좋습니다. 페어웨이 지켰죠. 나이스 버디. 정윤지 선수가 이야. 다시 2위로 올라서죠. 자, 23번 홀의 홀 위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홀도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티인 구역에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이샷이 네, 좋습니다. 저도 샷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릿속에는 한타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점 획득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이제 뭐 점수를 보더라도 아마 갑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앞서 있고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게 머릿속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에 김민별 선수 두 번째 샷 공략입니다. 235m. 오, 거의 뭐 앞까지 보내는데. 네, 거의 다 왔어요. 전반에 1점만 추가했던 이가영 선수예요. 이가영 선수가 어제 후반부터 아우 잘 샷. 보기 좋네요. 7개입니다. 자, 박형 선수도 충분히 쇼게임 좋지 않습니까? 바로 세워버리네요. 19점은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지금 한민우 선수가 지금 무서운 기세고 박형경 선수가 그리고 오, 네. 자, 방진 선수도 지금 뭔가 이 파5라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살짝 놓치는데요. 괜찮아요. 왼발이 약간 낮은 경사인데 저 언덕을 넘어오면 굉장히 멀리 온 겁니다. 낮은 탄도예요. 노렸던 김민규 선수입니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린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낮은 탄도로 낮게 치는 샷이었고 약간 오른쪽 뒤쪽이에요. 좀 편한 곳에 있습니다. 네, 앞쪽은 다 오르막이거든요. 오늘 어려운 퍼트도 잘 들어가고 네. 있는 김민별 선수인데요. 살짝 내리막에 왼쪽입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김민별 선수가 9번에도 내리막 퍼트였거든요. 네, 지금 뭐 내리막 오르막 네. 지금 뭐 아이언 다 좋고 되나요? 다 좋아요. 네, 다 되는 날입니다. 11번 홀에 유현조 두 번째 샷. 입니다. 러프에 있습니다. 왼쪽 앞쪽. 왼쪽으로 감기죠. 네, 투혼 시도를 했던 방신실 선수인데요. 그린 근처에 떨어집니다. 자, 11번으로 거리는 멀어요. 오른쪽이 많아요. 오, 이게 들어갑니다. 어디가 네 개예요. 오야, 또 들어갈 줄 알았어. 지금 언제 이 글이 나오나 싶어서 저도 움찔움찔하네요. 버디가 나왔습니다. 좀 강한 스트로크이 필요해요. 빠질 데가 없는 빠질 데가 없는 위치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방신 씨. 네, 좋아요. 아, 방신 선수 올라가죠. 자. 김재희 시도 들어갑니다. 네. 아, 김재희 선수도 지금 점수 오늘 많이 얻고 있는데요. 야,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버디가 지금 막 터져 나옵니다. 네, 정은지 선수 페어웨이 다시 한번 잘 보냈습니다. 윤이나 12번 홀의 홀 위치는 왼쪽 앞쪽 핀입니다. 앞쪽 나이샷. 좋은데요. 굿샷. 한 점을 하게 네. 되네요. 4점 차로 네. 멀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막 버시고 굉장히 좋아요. 중거리도 오래 잘 들어가고 있는 황정미 선수인데요.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보면은 자 11번 나이스 퍼. 이다영 선수 후반에 네. 지금 두홀 연속 버디입니다. 4점 추가예요. 버디 퍼트. 나이스 버디. 정윤지 선수 좋습니다. 이야, 살짝 넘어왔지만 네? 야 이것도 지금 역경사 쉬운 버스는 아니에요. 와 김재희 선수 지금 또 계속 연속해서 네 홀을 버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들어갑니다. 정윤지 야 지금 턱을 맞고 몸에도 맞았어요. 아 경기위원을 불러야겠네요. 네 지금 이제 네, 몸에 맞았고 몸에도 맞았어요. 아, 이런 상황이 또 생기네요. 오 굿샷. 여기도 내 호흡을 날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 아쉬웠던 걸 오늘 다 털어버리는 느낌이죠. 나이스 버디. 지금 16점이죠. 올라왔는데요.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황유민이고요. 지금 이제 네 일단은 레이업을 했어요. 페어웨이로 보냈습니다. 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하이 드로샷입니다. 아 이것도 드로는 걸리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네 잘 왔습니다. 보기로 마무리면 한 점을 잃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잃지 않고 끝낼 수 있는데요. 잘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야 지금 한 점을 잃는 것도 지금 네. 갈 길이 바빠요. 네,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점 잃게 된 박현경. 와 이게 들어가네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박현경, 김재희까지 황정미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나이샷. 자, 강신 씨 선수. 네, 좋습니다. 멋진 샷을 만들어내면서 버디 기회.
드디어 나오네. 점수를 획득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신 씨는 다시 2위로 바로 올라오죠. 바로 지금 한 타차로 따라 붙었어요. 마지막 날 정말 우승을 위해서는 저런 퍼들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두가 달아났어야 되는데. 아, 나무가 하나, 나무가 232m, 216m 있거든요. 네, 김민별 선수는 지나갈 수 있는. 충분히 지나가죠. 와, 가운데요? 이거 멀리 온 거예요. 그 벙커까지 다 왔네요. 거의 벙커까지. 네. 박혜준 또 넣어요. 1포인트가 되면서. 이야, 오늘 버디 6개예요. 800만 원만 되면은 황민수 10억 클럽에 들어갑니다. 방신 씨 선수에겐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홀인데요. 잘 가죠. 네, 웨지 있는 벙커 훌쩍 넘어갑니다. 네, 지나왔습니다. 이제 웨지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선두 스코어는 45점이 됩니다. 이야. 뒤쪽으로 가 있죠. 네, 왼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데 이 홀이 지금 좋아요. 보면 저게 지금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위쪽에요. 네. 16번 홀의 위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황정미 선수는 오른쪽으로. 나이스 팟. 좋아요. 14점을 황정민 선수도 획득하고 있습니다. 기회죠. 김민란 선수는 시즌 초에는 정말 우승에 대해서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오지 않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요. 후반기 와서는. 와, 저 멋있게요. 차를 다시 좁히죠. 한 점 차. 한 점 차예요. 이거, 야, 이 승부 이거. 선두 김민별. 지나가는 샷은 나오면 안 되죠. 우와, 나이스. 가장 좋은 근데 무슨 계속 잘 오르막인데 저기 오른쪽에 경사가 있어요. 네. 투혼 성공하고요. 아, 좋아요. 네. 선수 탑10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10점. 더 달아나게 됐죠.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 경사가 좀 있어요. 옆 경사. 들어갑니다. 이야, 뒤에서 캐디분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더 달아납니다. 이 15번을 지켜야 되는 홀에서 버디거든요. 3점을 앞서고 있네요. 방신 선수에게 3점을 앞서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황정민 선수가 또 버디 하나 더 할 수가 있죠.
방신실 선수도 그린 놓칩니다. 아, 좋아요. 오늘 이현조 선수 야, 이제 버디 일곱 개입니다. 이글 시도하는 지한솔. 자, 지한솔. 이글 퍼트 들어갑니다. 네. 이글이에요. 그린 위에서의 이글. 투혼 성공해서 또 이 퍼트까지 39점. 와, 지한솔도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글 퍼트. 그래도 2점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15점을 획득하고 있네요. 두 번째 샷 윤이나 선수는 아이언으로. 야, 175m 네. 아이언으로 가는데. 야, 지금 정훈 씨도 괜찮습니다. 유현조 선수는 이 홀에서 좀 큰 일을 한번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 왼쪽으로. 러프로. 야, 이게 너무 왼쪽으로 오게 되면 앞쪽에 나무가 가리기 때문에 네. 홀 쪽으로 공략하지 못해요. 박혜준 선수가 17번을 네. 바운스도 보세요. 잘 왔습니다. 자, 유라이 선수의 이글 어프로치입니다. 약간 오르막에 왼쪽이 높아요. 굴립니다. 좋아요. 우와. 샷도 좋은데요? 이야. 2라운드 결과 19점을 아직 안 깨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샷. 목표는 멀리 보이는 카메라 타워입니다. 좋은 시도. 좋습니다. 버디 퍼트입니다.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점을 이야, 이게 뭐 물 가고 싶다는 얘기 했거든요. 현준 선수. 아, 나머지요. 네. 드로샷을 아니면 그것밖에. 오. 그래도 뭐. 네, 드로샷으로 지금 돌려서 저 앞에까지 온 네. 겁니다. 잘 왔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얻고 지나가면 좀 편하게 네. 마지막 홀로 갈 수 있겠습니다. 샷이 흔들림이 없네요. 네, 오늘 뭐 완벽한 김밀범 선수예요.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세 번째 샷 남아있는 유현조. 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여기가 없었어요. 이글 시도죠? 좀 강했어. 와, 이글이 들어가면 이게 또 바로 2위인데. 네, 17번을 마무리하는 박혜준.
8m 투혼 시도 하죠. 네, 충분히 뭐 유틸리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네. 안쪽에 이 위치에서 위치 괜찮아요. 네, 오르막이고요. 어프로치 하기 굉장히 편한 위치입니다. 오늘은 일단 티샷 잘 왔습니다. 네, 멀리 왔습니다. 어제는 티샷이 왼쪽으로 가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뭐 공략하기 좋은 네, 그런 위치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칩샷. 아, 이거 약간 조금 모자란데요. 네, 이거 버디 신경 써야겠습니다. 버디 퍼 들어갑니다. 이야, 김민별 퍼팅이 정말 좋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지금 버디가 몇 개입니까? 와, 9개. 세기도 힘듭니다. 이야, 18점 복이 없어요. 두 번째 샷. 예. 어프로치를 남았습니다. 아, 이거 치피니그를 좀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위 유현조. 마지막. 네. 네, 1승 6위로서 첫 1승을 했고 자기의 첫 승을 KB국민 연재대 우승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우승을 했던 이용 선수가 박혜진의 마지막으로도 점수를 추가하면서 공동 2위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샷. 오! 와! 좋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위치 비슷한 위치에서도 많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가야 하는 방신실. 아, 짧아요. 좀 더. 들어갑니다. 정인지. 공동 2위. 들어갑니다. 일단 공동 2위로 만들어 놨어요. 네, 좋아요. 후반에 좀 더 침착하게 점수를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이 그리야 떨어지면 내리막 경사이고요. 잘해요. 네. 어, 저 위치에서도 정말 잘했네요. 네. 오, 괜찮아요. 워낙 뭐 길게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있는 코너를 지나가서 1라운드 때도 저런 샷이 같거든요. 네. 네, 완벽한 플레이로 오늘 경기를 맞습니다. 마무리하는 김민별 보기 없이 끝냈습니다. 방신실 선수와 함께 세 명의 선수인데 두 명의 선수는 신인이 우승을 하고 김민별 선수는 우승을 못했었죠. 방신실 샷 이글이 필요합니다. 김민별 선수의 우승이 우승이네요. 이야,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네.
마지막 버디 펏.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야, 이러면서 단독 2위가 돼요. 네. 자, 내리막 왼쪽이죠. 이 퍼트도 이것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죠, 답네요. 이렇게 순위를 끌어올리네요. 2위로 끌어올려요. 전반이 좀 아쉬웠는데 마무리 좋았습니다. 와, 이야. 네. 많이 뿌려주는 만큼 그만큼 축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마음 고생했는데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네. 시원한 물 받으면서 국화쿠까지 네. 같이 뿌려주는 거. 김민별 선수 축하합니다. 야, 막대기 치워. 김민별 선수가 18점을 획득하면서 우승의 주인공이 됐고요. 방신실 선수가 지난해는 우승, 이번에는 준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정윤지 선수도 이번에 좋은 활약을 펼쳤죠. 3위로 마치게 됐고요. 박혜준, 유현조 선수가 공동 4위, 김민선 선수가 6위, 지한솔, 황정미 선수가 공동 7위로 톱10 안에 들게 됐습니다.